안녕하세요, 로시입니다. 아주 쌩얼이죠? 왜 이렇게 카메라를 켜고 심지어 왜 조명이 이렇게 있나 하면요, 제가 바로 로시의 게리뷰티를 또 찍어볼라 합니다. 아마 게리뷰티 제가 몇 번을 했어요. 근데 뭔가 업그레이드된 로시의 화장도 있을 테고 찍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일단 제품을 얘기해드릴게요. 이거는 딸리움이라는 곳에서 하는 건데, 제가 피부샵을 다녀요. 거기서 선물도 받고 사기도 한 제품인데 한번 이렇게 뿌려주고, 그리고 이거는 똑같은 브랜드의 세럼입니다. 다른 분들은 정말 이렇게 예쁘게 바르시면 일단 여기까지 해주고, 여러분들 다들 저의 피부의 비결을 물어보시는데 다 돈입니다. 그 다음은 원래는 제가 밤에 하는 건데 오늘은 이걸로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해요. 이게 원래 마사지 크림이고 고주파 기계 쓸 때 하는 건데 로션 대용으로 쓴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이거는 고주파 기계일 거예요. 아마 선물을 받았는데 이젠 저도 25인지라 이거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이거를 하게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효과가 있다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피부가 좋으려면 굳이 안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빨간불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끝난 거예요. 드디어. 그 다음은 무엇이냐 하면, 이건 너무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제가 몇 년째 사용하는지 모르겠어요. 닥터지 선크림. 이게 PX에서만 팔 거예요, 아마. 제가 아는 분께서 보내주셨어요. 네, 군대에서. 어쨌든 제가 왜 좋아하냐면 백탁현상? 제가 그걸 너무 싫어요. 밀리니까. 근데 얘는 전혀 그런 게 없고 수분감도 있고 미백 효과도 있어서 제가 이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얘는 룸앤누 제로 쿠션. 이런 겁니다. 이게 조금 매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저는 전 진짜 막 하는데 너무 정말해. 조명 앞에서. 그러면 저는 피부 끝. 그다음에 눈썹 먼저 하자. 키스뉴욕 아이브로우 스탬프 브러쉬도 소개해드린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이건 다이소 브러쉬예요. 근데 저는 이걸 너무 좋아해요. 다른 데 거 비싼 거 다 써봤는데 저는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저는 일단 기본 색칠을 해줘요. 그리고 제가 앞머리가 없는 편이어서 이렇게 앞머리를 채워줍니다. 속눈썹 정리를 합니다. 좀 진하죠? 그러면 이제 이걸로. 이거는 이니스프리 납작 아이브로우 펜슬 6호. 여러 개 파는 걸 묶어서 샀는데 저는 그냥 간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잘 그리는 사람들이야 잘 그리지. 저는 똥손이라서. 요즘 노력하고 있어요. 요즘 화장을 갑자기 잘하고 싶어져서. 눈썹은 됐고, 그 다음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이거는 힌스 시그니처 뭐라고 써있는데 눈썹에 하는 거. 눈썹에 이제 결을 정리해주고 색깔을 넣어주는 눈썹 마스카라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앞머리를 결을 좀 살려주고 싶어서. 사실 눈썹이 없어서 결은 잘 안 사라지는, 안 살려지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앞머리들이 결을 살려요. 왜냐면 이렇게 해야 숱이 많아 보여요. 눈썹은 저는 이렇게 합니다. 그냥. 다음 눈을 이제 해볼게요. 에스쁘아 리얼 마이 팔레트랑 이것도 써요. 릴리 바이 레드. 근데 오늘은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베이지 이걸로 저는 눈두덩이. 도움이 안 되지만 그냥 로시가 어떻게 화장을 하고 사나에 대해서만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핑크 있죠? 이걸로 위에 한 번 더 해줘요. 그 다음 다이소 브러쉬로 여기 언더에 핑크를 또 한 번. 그리고 볼터치를 전 이걸 쓸 거거든요. 그래서 볼이랑 눈이랑 또 맞춰줘요. 역시 손이 최고야. 얼마나 쿠션과 선크림이 좋으면 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위에 이렇게 한번 해주고 끝에랑 앞머리. 그 다음은 이 어두운 부분 있죠? 이걸로 좀 더 눈 선명하게 약간 꺼뭇게. 그래서 이걸로 꼬리에 음영도 좀 채워주고 눈이 조금 더 선명해집니다. 그럼 이렇게 한 김에 볼터치도 할게요. 이거는
쓰리씨 페이스 블러쉬 로즈 베이지라는 건데 제가 이걸 가장 좋아해요. 이것도 선물 받은 브러쉬인데 너무 좋더라고요. 뭐 드릴겠어요. 이걸로 자 이렇게 웃으면 볼살 강도 있죠. 여기 발라요. 그리고 요즘 마스크 쓰잖아요. 그래서 꼭 묻어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위에 한 번씩 더 해줍니다. 좀 광아. 그다음에는 속눈썹을 해야 돼요. 제가 원래는 이렇게 된 속눈썹 고데기를 샀었는데 약하더라고요. 찝어주질 않으니까. 그래서 올리브영에서 오늘 제 화장품을 잔뜩 시켜가지고 이걸 제가 샀습니다. 이걸 새로 써볼게요. 이건 찝는 거여서 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열을 가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열이 가해질 동안 이거! 이것도 제가 엄청 아끼는 릴리바이레드 스테리아이즈 라인 투나잇 젤 아이라이너 5 멜로코라이라는 건데 여기 있죠? 언더라인에 처음엔 핑크 아이라이너를 누가 써? 이랬는데 이렇게 사용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얘가 여기 이런 식으로 해서 꼬리도 그리고 저는 얼굴에 점이 있는데 여기랑 여기가 미세하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더 살리고 싶어가지고 젤 아이라인으로 한번 이렇게 찍어주고 코에 점도 한번 더 선명하게 해줍니다. 자 이제 한번 이걸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아 뜨거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거 쓰려면 썼으니까 해야죠. 주희야 또 잘못 썼니? 일단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냥 이걸로 잡아줄게요. 좀 잘 되지만 뒤통을 이렇게 해서 일단 이렇게 양쪽으로 올려준 다음에 그다음에 마스카라를 합니다. 이것도 로맨 롱블랙 로맨 하늘픽스 마스카라예요. 이게 좋더라고요. 되게 얇고 길이도 연장이 돼가지고 좋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요즘 마스카라 바르기 못 들려가지고 길어지죠. 아, 손 떨려. 언더. 언더가 제일 어려워. 진짜 조심해. 언더 잘하는 법 아는 사람. 그 다음에 아까 그거에 너무 뻑뻑해서 원래 쓰던 거 이걸로 올려줄게요. 이것도 올리브영에서 바르고. 이건 마스카라를 하고 해야 되더라고요. 그냥 고정해준다는 느낌으로. 아! 눈알 조심하세요. 크게 효과는 없지만 그래도 약간 정리해주는 느낌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좀 태도전이긴 해요. 제가 잘 못해서 아이라인 얘는 좋긴 하더라고요. 샤프 소 심플 워터프루프 펜슬 라이너 브라운 클리오 겁니다. 쿠팡에서 아주 쉽게 사실 수 있어요. 올리브영도 있고 일단 이렇게 들었을 때 여기 점막 있다. 이게 워터프루프라서 잘 되더라고. 또 이렇게 꼬리 빼기. 나 잘하는 거 맞나? 반대쪽. 아이라인 잘 그리시는 거 진짜 신기해. 아! 비슷한가? 그럼 이렇게 눈이 완성돼요. 쉽죠? 진짜 손에 땀이 난다. 다음은 뭐냐? 대망의 립이네요. 립을 바르고 파우더를 하고 네. 이렇게 하면 저의 메이크업 완성. 제가 제일 아끼는 거 두 가지를 가져왔어요. 하나는 무지개 멘션. 이게 진짜 좋아요. 스트렌저라는 색깔이고 얘는 릴리바이레드 로맨틱 라이브스 틴트 5호 무화과 퓨레인척 이겁니다. 저는 말린 장미색 그걸 너무 좋아해요. 이걸로 발라줘. 하고 이거를 안쪽 봐. 이제 파우더를 하고 그 다음에 얘는 라네즈 거예요. 아까 오일 발랐잖아요. 그래서 너무 반짝거려가지고 이런데 빛나는 곳에 나 화장 되게 많이 넣은 것 같아. 그죠? 마지막 가장 소중한 친구죠. 이마가 좀 튀어나와서 그런지 이런 데가 비어있어요. 이런 건 저에게 필수.
이거 샀어요. 이거 머리에 이렇게 바르는 거. 자라나라 머리. 이렇게 차가워서 그리고는 그리고 이렇게 브러쉬로 그냥 섬세한 부분은 브러쉬로 채워주세요. 제가 뭐 머리를 못 만지니까 두 가지 보여줄게요. 저는 이렇게 해서 해주면 이렇게 살짝 튀어나오면서 약간 내추럴한 네, 머리를 할 수 있고 일단은 쭉 올려요. 쭉쭉 올리고 이제 제가 머리가 많이 길러서 똥이 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위로 묶어주고 앞머리를 이렇게 내려줘요. 애교 머리 살짝 하면 이렇게 해서 데일리보다는 약속 있을 때 하는 노시의 게리뷰티가 완성되었습니다.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성장한 로시의 화장 실력을 네, 봐주셨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로시님만 가보겠습니다. 안녕.